애초 정부는 부산과 사우디의 박빙 승부를 예상한다고 했었죠. 그만큼 국민의 기대감도 커졌는데 막상 결과는 정부의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정보와 외교력의 실패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의 기다림 끝에 막판 역전극을 기대했던 부산 시민들. 하지만 첫 투표에서 바로 미아드라는 소식에 아쉬움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쉽고 눈물이 날라요. 우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쩌죠?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 5일 머니로 초호화 물량 공세를 폈습니다.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적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달 만에 60개 국가 정상회담을 하고 민관이 지구 400바퀴 이상을 누비고 다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정보력과 외교력 부재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표 직전까지 박빙이다. 결선 투표는 99% 간다는 말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유치전 막판 경쟁국인 이탈리아가 멜로니 총리의 파리 방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럽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차 투표에서 29표가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PT는 10년 전 강남스타일과 한국인 유명인만 내세운 전략 없는 영상이라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교적 역량과 또 정보 역량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외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큰표 차이가 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선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 개발 공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실망한 부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